오늘 시작 기도로 고린도전서 12장 9절과 10절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시작 기도로 명설교가이자 명문장가라고 또 할 수 있는 우리 바오로 사도의 서간문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물론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닌데요. 이 약하기 때문에 강하다는 이 사도 바오로의 말씀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오늘의 생각,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바보야, 빈틈이 매력인 거야. 제가 선교지에서 생활할 때는 텃밭에서 채소도 길러 먹었습니다. 상추처럼 땅에 직접 씨앗을 뿌리는 채소들은 뿌린 뒤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솎아줘야 합니다. 채소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적당한 공간이 있어야 하니까요. 상추밭에서 빈 공간의 필요성을 배웠습니다. 도공이 찰흙을 빚어 찻잔을 세상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그 찻잔의 빈 공간에 물과 찻잎을 넣고 차의 향과 맛을 즐깁니다. 차를 마실 때마다 빈 공간의 중요성을 또한 배웁니다. 지금보다 더 젊은 시절에는 빈틈없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곳간도 채우고 마음도 채우고 지식도 채우고 인간관계도 채우면서 삶의 지평을 넓혀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채우면 채울수록 삶의 무게는 무거워지고 영혼의 깊이는 줄어만 갔습니다. 저의 주변은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찼고 친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삶을 채우려는 욕심이 거미줄처럼 얽혀서 급기야 저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적당히 빈틈 있는 사람들이 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빈 공간이 많은 집이 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절제되고 정리된 인간관계가 주는 해방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억지로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버린 가난한 마음이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그대 삶 안에 빈틈을 많이 만드세요. 빈틈이 많은 매력적인 그대를 사랑합니다. 오늘은 그대에게서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최강 바보야, 빈틈이 매력인 거야. 네. 최강 바보야, 제 이름이기도 하고 네. 바보 중에 최강이라는 Best. 뜻도 있죠. 네네. 네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나는 약하기 때문에 더욱 강할 수 있습니다. 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이해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저게 과연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이해한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죠. 제가 이해한 것을 다 그대로 실천하고 산다면 지금 살고 있다면 저는 이미 뭐 날개가 나왔거나 네. 아니면 적어도 제 이름 앞에 성, 스테파노 네. 뭐 이렇게 됐겠죠. 굉장히 힘든, 아무튼 이해하기에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빈틈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었었어요.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는 빈틈없는 사람. 그래서 저의 부족한 면, 저의 약점을 보이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약점을 채우고
더 강한 점을 더 어필하기 위해서 좀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서 저희 이제 한국외방선교 회원들은요. 네. 우리 교구 신부님들은 수백 명이 이 한 교구에서 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신부님들하고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선택적으로 사람들 신부님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어갈 수 있지만 네. 저희들은요. 그 멕시코면 멕시코에 12명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12명 사이의 팀워크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아, 근데 그 12분이 한 곳에 계신 것도 아니죠? 그건 아니죠. 각자 자기 본당은 가지고 있는데 네. 그리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도 그렇죠. 하고 5시간, 6시간 차를 몰고 가고 그런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이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해요. 네. 그런데 저희 멕시코 한국 외방 선교회 멕시코 지부는 팀워크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천국을 우리가 만드는 거죠. 네. 그런데 선교사들이 사는 어떤 다른 어떤 지부나 또는 어떤 다른 외방 선교회 프랑스가 됐건 아, 미국이 네. 됐건 그런 선교회는 회원들끼리 팀워크가 하모니가 중요하죠. 안 맞아서 아, 맞아요. 그러면 지역이 따로 없어요. 그런 경우에 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평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이국 땅에서 네. 저는요 제가 오늘은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제 선배 신부님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분은 저보다 한참 선배 신부님인데 제가 본당 신부로 있었던 콘코르디아 본당에 보좌 신부로 계셨어요. 이제 그분은 파푸아뉴기니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멕시코에 저보다 좀 늦게 오셨죠. 그래서 저보다 좀 멕시코에 늦게 오신 이유만으로 선배이시지만 뭐 언어 때문에 이제 제 본당에 보좌 신부로 네. 계셨는데 이제 한국 신부들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저희 외방 선교회 그 뭐 팀워크는 남다르게 또 좋기도 하고 선배와 후배 사이가 더 친근감이 있게 형제처럼 정말 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건 어렵죠. 그렇죠. 남은 남인데. 그렇죠. 네. 더군다나 선배님인데. 네. 그런데요. 그 이상헌 베드로 신부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이렇게 뭐 실명을 말씀드려도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배운 게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지금은 그 신부님은 멕시코에 계세요. 아. 저는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고 네. 있고 정말 보고 싶어 죽겠어요. 네. 네. 제가 같은 이 동성을 아, 네. 우리 선배님을 이렇게 네. 이렇게 간절히 보고 싶어 한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이분의 어떤 점 때문에 우리는 전혀 힘들지 않고 한 본당에서 4년 반 동안을 지냈는데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분은 오늘 이 제목 오늘 생각의 제목이 빈틈이 매력인 거야, 바보야. 근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빈틈 그 자체. 빈틈투성이셨군요. 근데 그 빈틈을 내보이는 것을 조금도 어색해하지 않으시고 꺼려하지 않으시죠. 설령 그가 후배일지라도. 이 이상헌 신부님하고 또 한 제가 아주 사랑하는 후배 신부님인 안장근 신부님하고 나누는 이 대화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아지를 키웠어요. 네. 까만콩이라는 강아지인데. 거기 그 본당에서요? 네. 이 이상헌 신부님이 그 까만콩을 이렇게 안는데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강아지를 배를 하늘로 향하게 놓으면 강아지가 굉장히 불편하죠.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배를 하늘로 향하게 해놓고 아기 안듯이 이렇게 네. 얘는 이제 바등바등하고 네. 바등거리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그 안장근 신부님한테 이렇게 소리를 치시더래요. 네. 안 신부, 거기 저 손톱깎이 좀 가져와 봐. 네. 그래서 안 신부가 깜짝 놀라서 네. 신부님 왜요? 그러니까
아, 이놈이 어디서 어디 풀밭에서 이렇게 놀고 왔는지 진드기를 잔뜩 붙여왔어. 근데 진드기가 안 뜯어져.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신부가 그 이신부님을 딱 보니까 깜짝 놀랬대요. 그래서 소리를 막 지는 거예요. 신부님, 신부님, 그거 진드기 아니에요. 그거 젖꼭지예요. 그러면 보통, 네. 보통 일반적인 경우면, 아이고, 깜짝이야. 네. 그랬네. 내가 잘못 봤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상한 신부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 안 시키시죠. 어떻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수컷이 무슨 젖꼭지가 있어. 이러신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안신부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신부님, 신부님 그 가슴에 달고 있는 그건 뭐예요? 네. 그때서야 이제 신부님이 아, 맙소사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상한 신부님이 별명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빠드레 돈데스타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데스타가 where are you?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어? 어디 있어라는 건데 이 신부님이 제 보좌 신부로 신부님으로 오셨잖아요. 어학을 마치자마자 오셨어요. 그 신부님한테 신부님 미사 스페인어 미사 하실 수 있겠어요? 주례 하실래? 한번 주례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뜸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또 강함을 한번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해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스페인어로 미사 주례를 데뷔하는 날이었어요. 네. 그런데 가톨릭은 전 세계가 똑같아요. 지향, 네. 미사 지향은 생미사부터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연미사는 이름 앞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신부님들은 네. 뭐 아무튼 십자가 있으면 연미사. 네. 이거 전 세계에 똑같은 네. 공통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생미사를 쭉 읽으시고 그 다음에 생미사 지향 읽으시고 연미사 지향을 쭉 읽으시다가 맨 마지막에 십자가가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런데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아니베르사리오 데 도냐 과달루페 디에스 아니오스. 그러니까 애니버서리니까 이 도냐 과달루페 부인이 돌아가신 지 10주년 되는 날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정확히 하려면 아니베르사리오 데 파예시미엔토 데 도냐 과달루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사모니 십자가 있으니까 뺐구나. 그 파예시미엔토를 뺐죠. 그렇죠. 생각해서. 아니베르사리오만 이제 보신 거예요. 이 신부님이. 그러니까 애니버서리니까 무슨 기념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10주년 기념일인데 이게 네. 결혼 기념일인지 생일인지 네.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네. 축하를 드리려고 축하를 드리려고 네. 아니베르사리오 데 도냐 과달루페 하고서는 신자석을 향해서 네. 돈데스타 이렇게 했어요. 어디 계시냐고 축하드리려고요. 연미사인데. 아이고야. 그래서 돈데스타 그러니까 이제 신자분들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저희 꼼꼼대야 본당 오른쪽 편에 네. 제가 납골당을 좀 만들어놨거든요. 아. 그러니까 신자분들이 빠드레 빼드로한테 납골당에 네. 계시다고 다 이렇게 손신호를 주셨어요. 네. 그러면 보통 신부 네. 같으면 아차 하고 네. 납골당을 보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어디? 돈데? 어디하고 또 찾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번 웃음이 터지면 저는 못 참거든요. 네. 저는 그거 보고 이제 빵 터져서 저는 이제 웃음 참느라고 이제 막 이렇게 있고 우리 신자분들은 또 당황하고 아, 웃으셨나요? 상황을 알고? 그럼요. 아, 다행이네요.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네. 이 신부님이 어떤 신자들한테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네. 파드레스 코레아노스들은 네. 한국 신부님들은 죽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눈다, 접신을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마야 원주민 사이에서. 네. 그러니까 저희 본당에 연미사 지향이 평상시보다 두 배, 세 배가 한동안 계속 많이 왔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본당 신자들은 파드레 페드로 이상한 신부님을 항상 파드레 돈데스타라고 이렇게 애칭 귀엽게 네. 부르는 일도 있었죠. 이 밖에 술을 셀 수가 없어요. 그 신부님도 이 방송을 보셨겠네요. 꼭 보셔야죠.
저희 이제 외방 선교 회원들은 외국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내 영혼을 채워준 생각들, 이 프로그램이 회차를 네. 횟수를 거듭할수록 우리들의 우리들만의 에피소드? 에피소드를 나누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을 거예요. 네. 책을 몇 권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의 그런 그 해맑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냥 그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둘이 살았다면 네. 아마 숨 막혀서 못 살았을 거예요. 제가 잘 안 되는 게 오늘 이거거든요. 빈틈을 보이는 게요?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오로의 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무슨 뜻일까를 잘 저 같은 사람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 주님께서요, 나의 힘은, 그러니까 주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의 인간적인 강함, 그리고 인간으로 제 존재를 다 채우고 생각을 다 채우고 하면 할수록 주님의 힘이 드러나는 게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 저의 인간적인 약함이 드러나면 날수록 주님의 힘이 저에게서 온전히, 여기 표현으로는 사도 바울의 표현은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저는 강해지는 거죠. 여전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경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책은 도덕경. 네. 노자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또 도움을 준 부분이 노자 22장에 보면 네. 곡 즉 전, 왕 즉 직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휘어지는 것이 휘어지면 온전해지고 구부러지면 바로 펴질 수 있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미 구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온전한 것 같지만 더 이상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구부렸다면 이제 저는 또 선생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 정말 쉽지가 않구나. 여전히 힘든데 정말 적어도 빈틈이 있는 사람이 주는 매력, 그리고 빈 공간이 많은 집, 그리고 인간관계도 잘 정리되고 좀 듬성듬성한 그 빈틈이 있는 공간이 있는 그 인간관계, 아 이렇게 되는 게 제 목표고 꿈이에요. 네, 신부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 네. 저 역시 참 저는 빈틈이 정말 많은 사람이라서 그러세요? 네, 그에 대한 하여튼 저의 네 저는 빈틈이 많은 사람인데 네. 약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한 모습을 네.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살다 보면 네. 나의 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을 때 네. 그걸 괴로워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인간 관계가 좀 더 친숙해지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어떤 그 분위기를 또는 공동체를 좀 더 온전하게 꾸미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 약간은 의도적으로 나의 약한 모습, 나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단점하고 약점은 조금 다른 건데 부족한 점을 좀 드러내고 사는 것도 공동체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 그렇죠.
일부러 할 수 있으면 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직까지 저는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 빈틈이 드러났을 때 저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 옛날처럼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힘들어하거나 된다. 창피해하거나 그러지는 그럴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완전하지 않음을 이미 다 이제 아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선생님 그 전화기 있잖아요. 네. 휴대전화에 네. 전화에 연락처에 한 몇 분 정도 아는 연락처가, 사람이 연락처가 채워져 있어요? 세보진 않았지만 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대충? 1,000명 될까요? 왜냐하면 저는 학교에 있었으니까 저를 거쳐간 학생들과 학부형들의 연락처를 지우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년 60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반에 30명이 평균이라고 하면 학생과 학부형 두 명씩 해서 30명이니까 60명 매년. 그러면 이제 학년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 선생님이 만난 학생들도 바뀌잖아요. 그렇죠. 학부도 바뀌고. 그런데 그 전화기를 정리하시지는 않고. 네. 언제 또 연락이 올지도 모르고. 아. 네. 그런데 이제 그 Donbass Number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그 로빈 덤바 교수가 옥스퍼드대 교수인데 이분이 그 파푸아뉴기니의 부족 사회를 아주 잘 관찰하고 그 던바스 넘버를 덤바의 수를 이제 수라는 그런 이론을 제시했는데요. 한 인간이 성과 이름을 기억하고 그와의 함께 지냈던 추억을 공유하고 의미 있는 인간 관계를 할 수 있는 최대의 수가 150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이 셀폰을 보면 1,000명 넘고 뭐 보통 그렇죠. 네. 연락도 하지 않는데. 그렇죠. 그리고 뭐 저는 이제 한 달 주기로 계속 체크를 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과감하지 않으면 지우기가 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 주기로 이 정리를 하죠, 인간관계도. 그랬을 때 제가 저에게 좀 더 소중한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있고 그래서 인간관계도 좀 설렁설렁 빈칸이 있고 집의 공간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에 가구로 뭐로 꽉 차 있으면 그 꽉 차 있는 게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이제는 너무 답답해만 보여요. 그래서 빈 공간이 많은 집이 주는 편안함도 이제 느끼고 싶고 근데 그게 의도하지 않으면 저절로 쌓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 빈틈이라는 게 인간적인 한 사람으로서의 빈틈은 어쩔 수 없이 항상 있지만 이 빈틈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빈틈의 아름다움 그리고 약함의 강함 이런 걸 자꾸 알아차리고 깨달으면 그 재미를 알아갈수록 그게 실천이 되더라고요. 의도적으로 비우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비움이 없이 자꾸 채워만 가니까 어느 날 자유도 잃어버린 것 같고 해방감도 못 느끼고 뭔가 막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저의 사실은 저의 숙제예요. 더 비우고 더 빈틈을 만들고 더 사람들 관계도 잘 정리해서 더 집중하고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쉽지 않지만 네.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빈 것의 아름다움, 약함의 진정한 강함을 잘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많이 비우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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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근데 제가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싶다고 최강 바보야. 빈틈이 매력인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청자, 형제, 자매님들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빈틈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빈틈을 만드세요. 그만큼
자유로워지고 해방감을 느끼고 인간적으로는 약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점점 더 강해지는 주님의 힘으로서 강해지는 그 강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침 기도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